안녕하세요, 레드트랙입니다. 오늘은 플러그인 얼라이언스의 소문명 플러그인 옵티컴 XLA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네, 먼저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배음부터 한번 체크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플러그인 켜면요, 여기 노이즈가 잔뜩 끼기 때문에 노이즈를 일단 끄고 한번 걸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배음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배음 분석은 이걸로 된 것 같고 본격적인 플러그인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미터가 있죠. 미터는 여기 아웃풋 그리고 인풋을 볼 수 있는 미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인풋 게인이 있는데 1276 계열처럼 스레셜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인풋 게인을 올려서 어느 정도 컴프레션이 될지 할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아웃풋으로 레벨 매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인풋 게인 보시면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5dB가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게인 리덕션 미터가 있는데 여기서 현재 어느 정도 컴프레션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 XLA3 같은 경우는요, LA2A와 좀 다른 게 있다면은, 여기 보시면은, 리스폰스 항목이 있어요. 여기 패스트, 노멀, 슬로우가 있는데, 일단 디폴트는 보다시피 노멀이에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끄면 이런 소리인데요. 네, 여기에 한번 모드별로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여기 패스트 같은 경우는 뭐 펌핑 사운드가 되는 것 같고, 노멀은 아주 살짝 드라이브가 좀 걸리는 것 같고, 슬로우는 좀 좋게 말한다면은 사운드가 좀 부드럽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매뉴얼에 따르면요, 패스트는 약간의 어택과 빠른 릴리스 타임을 갖고 있고, 노멀은 패스트 어택, 패스트 릴리스, 그리고 슬로우 같은 경우는 보통 어택과 그리고 미디엄 릴리스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게인 리덕션 보시면요, 하단에 드라이 웨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노브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간단하게요. 좀 하드하게 걸리게 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노이즈가 있어서 노이즈를 넣거나 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요, 앰프, 아웃, 인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요. 앰프로 두게 되면은 이 XLA3를 인, 아웃을 조절을 해서 마치 프리앰프 같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웃은 그냥 바이패스, 인은 컴프레서로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파워 스위치를 이용해서 끄거나 켜거나 할 수 있습니다. 네, 플러그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기 준비되어 있는 소스에 걸어서 간단하게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여기 좀 공격적인 사운드가 더 좋아서 패스트로 두고 한번 해볼게요. 네, 다른 악기 들어가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끈 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번엔 베이스에 한번 간단하게 걸어볼게요. 일단 끈 거는 이런 소리인데, 걸어볼게요. 네, 이번엔 얘 같은 경우는 저는 슬로우가 더 느낌이 좋아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끈 거부터 한번 들어보고 여기 베이스에만 컴프레서를 걸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끈 거부터.
이번에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근거부터. 네, 뭐 간단하게 한번 만져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플러그인 얼라이언스의 20명 플러그인 옵티컴 XLA3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보통 옵티컬 컴프레서를 하면은 LA2에만 생각해서 어택이 좀 느리고 부드러운 소리를 생각하시는데요. 이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소리부터 아주 강렬한 소리까지 만들 수가 있어서 한 번쯤 사용해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의사항 있으면 댓글과 이메일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